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박대성 프로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운스윙 드릴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.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거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보고 오세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갑니다. 이번엔 직접 공을 칠 거예요. 스탠스 벌리시고요. 오른발쪽으로 왼발을 모으세요. 그 다음에 백스윙 하듯이 몸 튼 다음에 다운스윙을 할 건데요. 손을 먼저 당기는 게 아니고 왼발을 먼저 딛는 겁니다. 근데 간혹 아마추어 분들이 시키면 왼발 뒤로 빼거나 이렇게 딛는 분들이 있어요. 그게 아니고 바로 옆으로 나가셔야 돼요. 백스윙 틀었다가 손을 당기는 게 아니고 왼발을 디디면서 스윙. 다시 공의 위치는 정상적인 셋업 위치에 놔두시고요. 왼발을 오른발 쪽으로 옮긴 다음에 백스윙 틀고 왼발을 디디면서 스윙.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다운스윙 때 체중이동이 좀 더 쉽게 되고요. 그리고 골반의 회전도 좀 더 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것만 하시면 안 되고요. 전편에 했던 거 그거 꼭 기억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.